끝내기. 와, 멋있다. 박수 한번 해주세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. 오늘 우리 되게 시간 순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좀 듭니다. 다음 겁니다. 아, 이것도 고민입니다. 자, 네. 자,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방금 이걸 해보니까 내 옆 사람이랑 나랑 많이 맞았어요? 안 맞았어요? 많이 안 맞죠. 이게 정상이에요. 이게 정상. 왜냐하면 제가 그저께 순천에서 강의를 하고 경주로 넘어갔다가 어제 경주에서 아침에 강의를 하고 광주로 왔거든요.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퍽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근데 차가 퍽 소리 나고 뭐 별 이상이 없어가지고 캔 같은 걸 밟았나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가고 있었어요. 한 100km쯤 더 갔는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유리창을 딱 봤는데 유리창이 깨진 거예요. 고무공은요? 탄력에서 튀어오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의 멘탈도 유리 멘탈도 있지만 주변에 고무 멘탈처럼 무슨 일이 생겨도 아 괜찮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선생님 계시고 선생님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?